왜냐면 이게 명리학하고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명리학에 이 한자가 이렇게 올라온 과정 그걸 해주려고 그러니까 손을 얹지 말아야 되니까. 나한테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아직 신분이라는 게 뭔가 이래가지고. 본인 거니까 알았을 텐데. 아유, 근데 그대로 성격이 그대로 신금 성격이에요. 아주 깐깐한 성격이거든. 네. 틈이 없어, 틈이. 틈이 없, 네, 틈이 없어. 신금 원래 틈이 없는 게 틈이에요. 깔끔한 게 틈이야. 틈을 그래서 네. 내 스스로가 자꾸 투하해요. 틈을. 이렇게. 신금이 제일 좋은 건 하나예요. 남한테 기회를 주면 돼. 근데 기회를 안 주면 자기만 알아. 아, 그럼 기회를 주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단점이 있고 나도 단점이 있잖아요. 있어요. 나의 단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그럼 그 사람 나한테 들어올 수 있죠. 그 공간을 주는 공간, 틈을. 신금은 틈을 안 줘요. 완벽하게 자기 커버하거든. 이게 원래 일상자가 있어서 그래. 윗사람이거든. 죄인 다루듯이 사람을. 아, 윗상자? 네, 그게 윗상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딸도 신금이 둘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해 주자니 네. 글자로 해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일상자와 재건자가 합성이 됐다는 의미를 주고, 죄인들 다스려야 되니까. 아, 신금이? 예. 네. 그러니까 그 신금을 가진 사람들은, 판검사나 주로 이제 그 군계통, 예, 네. 네,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신금을 가진 사람들. 그치, 그렇게 했으면 적재적소에 쓰겠다. 그날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꼭, 잘 보면 나와요. 요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여기 밑에 이거 삼비사자 같이 써줘야 돼요. 이렇게 붙여서. 이게 그려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예, 그 경자를 하게 되는데 요거와 유사한 글자가 뭐가 있냐면 유사한데 틀린 글자예요. 서로 다른 글자입니다. 반대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글자가 있어요. 밑에 흑도자 있는 거. 이게 경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모자인데 요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인자가 먼저 하고 그리고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전선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임금왕자 같은 임금왕자는 아니고요. 자, 이게 가운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예.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계집묘자를 붙어서 이제 그 임신하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 여자가 이렇게 요거를 사람 인자로 표시를 한다. 요거를 사람 인자는 여기 밑에 땅이라고 요거 배부른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 여자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임신해서 배가 부른 모양을 보여줘요. 이게 땅에 서 있는데 임신해서 배가 부른 모양. 그러니까 임신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배가 부르다는 얘기는 이제 임신을 해서 이 안에 애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모양으로 볼 때, 무형으로 볼 때와 유형으로 볼 때, 유형으로 볼 때는 임신해서 배가 부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 보면 임신을 했지만 다른 것으로 보면 이 임수 자체가 모든 정보를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뭐 넓은 바다 뭐 이런 뭐 그런 큰 강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어떤 많은 정보를 다 모으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해석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아홉 번째 천강이라고 그냥 뜻을 얘기하지만 북쪽 뭐 그다음 검다. 이런 것은 명리학에서 하는 거죠. 숫자로 뭐 1이라든가. 그리고, 형태를 볼 때는 이거는, 이슬이라 그러죠. 이슬. 괴수는 뭐 비라고 그러고 이제 그건 다음 단계인데. 자, 그럼 이게 임신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이거는
우리 뜻으로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한자 공부할 때 좋고 명량할 때 좋습니다. 짊어지다 이런 뜻, 짊어지다. 짊어지다. 짊어지답니다. 임신한 모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메고 있는 같은 배가 나왔다 그러지만 양쪽으로 보면 원래 그 맨 처음에 각골 문자로 보면 창의 양날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창의 양날은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렇게 임신한 모양, 배가 부른 모양에서 이거를 이렇게 볼 때 어떤 것을 이렇게 등에다가 또는 뭐이다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짊어지다 이런 모양으로 가고요. 두 번째는 임신하다, 애를 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짊어지다와 임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신하다. 제가 이제 하다 그럴 때는 우리말 하다 그럴 때 이렇게 약자로 이건 하다예요. 그렇죠? 임신하다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뜻이 이제 명리학에서 말하는 그 북쪽의 개념 말고 나머지는 짊어지다와 임신하다를 오면 임신하다의 개념으로 많이 가는데 실제로는 합성자가 되면 짊어지다의 개념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임신하다는 뜻을 나타낼 때는 임신은 누가 합니까? 여자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계집여자를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이것을 임신하다 그래요. 또는 이것의 같은 글자가 막기림자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막기림자로 오는데요. 사람인자를 옆에다 넣어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계집여자를 넣어서 이렇게 합성해주고 이게 같은 글자예요. 근데 지금 주로 이걸 많이 쓰죠. 이걸 획줄임 해갖고 임신은 여자가니까 그 대신 짊어지다의 개념의 이 임자 이것이 한자에서는 많은 뜻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림자라 그래요. 막기림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막 합성자를 넣어갖고 이제 또 조개패라든가 뭐 그럴 때 임금이라든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단지 이 임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명약에서 해석할 때는 임신하다는 개념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임자가 이렇게 짊어지다고 있었는데 이게 명약에서 소위 말하면 천간에 아홉 글자로 이게 가차다 했어요. 가차됐다 그러는데 임수로 그 바람에 맞기다는 이렇게 사람 임자를 넣게 됐고 그리고 이 임자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임신하다의 개념을 조금 증폭시키면 무형의 개념으로 증폭시키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안에다 담고 있다 그것을 임신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잘 왜 그러냐면 이걸 이게 십이지지에서 이 임자가 뭐죠? 잘 볼까요? 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지루는 뭐죠? 지지루 자칭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수예요. 해수 그죠? 해수가 투출되면 임수가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해수가 되는데 이거를 잘 해석해줘요. 이제 그 지지할 때 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그 지지에서도 그 술자를 먼저, 술토를 먼저 한번 했죠. 술토 기억나시죠? 해석할 때. 술토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술토. 기억나죠? 자, 이거 술토도 좀 이따가, 그, 이 개수를 할 때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예, 전술을 보면 그 설문해자에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명리학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뜻이 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지지를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해수가 올라와서 임수가 됐는데요. 투출이 돼갖고 자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여기 이렇게 머리 부분 두가 있죠. 네. 이게 머리 부분 두입니다. 이게 딱 그 전선화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설문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여기 요렇게 돼 있죠? 이걸 쓸 때
그러고 나서 밑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합성이. 천천히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냐면 요거는 한자에서 니은입니다. 니은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숨다. 숨은 은자라 그랬어요. 숨은 은자라 한자는 니은만 나온 건 다 숨은 은자입니다. 핵질임해갖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이 글자 니은 하나가 이 숨은 은자라는 걸 알고 계시면 전체 해석할 때 무지하게 도움이 되는데요. 요거는 하여튼 숨은 은자라고 아시고요. 그 다음 요거 이게 밑에 나오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인자 두 개예요. 이게 사람인자 두 개에 들어간 게 종자입니다. 종. 두 사람 종자인데 사람인자 두 개는 거. 종이라는 요것도 이제 합성자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아, 두 사람 종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지금은.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두 사람이라는 건 남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남녀가 숨은 자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숨다는 개념은 여기서는 남녀가 둘이서 그 이렇게 남녀가 모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곳에 가서 그 남녀가 어떤 관계를 위해서 나온 것이 임자가 나와요. 임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1차 해석할 때 돼지의 대가리하고 원래 돼지는 대가리라 그래. 머리가 더 무식하다 그래요. 돼지는 동물에서 대가리라 그럽니다. 돼지 대가리하고 돼지의 그 몸통하고 다리를 보여줘.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소위 말하면 남녀 간에 짝짓기 하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임수예요. 그렇다 그러면 엄마가 애를 봐서 아주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면 그 안에 들어간 애를 잘 봐야 돼.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이것을 그냥 인간의 여성으로 표현해 줬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응축된 거. 그래서 임수와 계수는 딱 응축된 걸 보여줘. 이게 갑하고 을은 이렇게 밖으로 발산하는 개념이 온다면 이 임수와 계수는 꽉 응축된 거. 그 모양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임신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해석하려고 그러면 1차원적인 해석을 안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3차까지 가야 임수의 개념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임수 이렇게만 하지만 아, 이 글자가 원래 전서에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모양이더라.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서 이렇게 임신한 여자가 서 있는 모양이라서 이렇게 큰 모양. 이렇게 해석을 일단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짊어지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 놓으면 이제 임수의 개념이 왜 임계수가 지혜가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정보가 막 모아져 있다 그랬어요. 임수가 꽉 아주 그냥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모으는 그런 개념이라 해서 임수가 와 있고요. 요거까지 하는데 자 이거 아까 제가 비슷한 게 있다 그랬죠. 이거 흑토 밑에 흑토로 들어간 거 고들 정자입니다. 고들 정 또는 경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건 무슨 글자냐면 이거는요 사람인자에다가 흑토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흑토자의 개념은 살짝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게 그려 있는데요. 자 흑토는 뭡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흑토는 지중에서 지표 위로 이렇게 딱 뚫고 나오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이게 자연으로 얘기하면 자연. 그러니까 뚫고 나오다 하는 게 그냥 뚫고 나오다 해서 사람이 이 지중에서 지표로 뚫고 나오다 하는 개념은 어떤 그 생물이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자연의 순응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착할 정 또는 경이라 그래요. 착하다, 곧다. 곧다, 착하다. 이런 두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이 되면, 이거 왜 제가 이 임자와 더불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냐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드러낼 정자가 나와요. 드러내다. 네. 이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데 가능하면 올바른 걸 표현하다 이런 이 정자. 이거 해서 합성자가 워낙 많이 나와갖고 제가 임자와 더불어 이거를 원래 이제 그 우리 학생들 강의할 때 꼭 이런 걸 정확히 해주는데 이거는 자전에는 안 나와요. 특급 한자라서. 특급 한자에 자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걸 헷갈려갖고 하나만 예를 듣고 이제 개자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관청청자 혹시 아세요? 관청청자? 관청청 또는 들을청자 경청하다 뭐 이럴 때 청취자 그럴 때 듣다이죠? 듣다? 듣다는 개념 아니고 이 청자를 쓰는데 이게 좀 어렵지만 나중에 해석할 때 이제 다 이런 공부 다 하고 나면 이 해석을 하면 한자를 정말 알았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귀 있게 보세요 한번 귀이자입니다. 이렇게 귀이자요. 귀이자. 그리고 여기에 좌측, 여기 밑에 뭐가 나오냐면 요즘 그 자전을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큰 자전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요. 임금왕자로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건 이제 좀 이따 고쳐줄 텐데. 그리고 이게 독독자를 씁니다. 난 마음 진짜 습관이라서 꿀려 쓰는데 자 이렇게 써요. 이게 덕덕자인데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워서 듣다 영어로 말하는 리슨의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게 임금왕자가 아니라 이게 원래는 요거였어요. 아까 쓴 고들 청자입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귀를 쫑긋 세워서 물론 이제 덕자를 해석하면 나오는데 어떤 것을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귀를 쫑긋 세워. 이게 요 글자가 합성된 게 자모자마에서 이 글자를 해석하면 합성된 게 17자가 나옵니다. 17자가 한자가 합성돼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 너무 어렵죠. 단지 여기에 정자가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고들정자가 들어갔다는 거 알고 그러하듯이 듣는 곳 그것이 관청이다 이렇게 돼서 근데 관청은 그 국민의 어떤 뜻을 제대로 경청하다 아주 좀 귀를 쫑긋 세우고 그걸 듣는 것이 관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들어간다는 거 꼭 여러분들 알고만 계세요 지금. 근데 임계수를 하면서 이것은 꼭 알아두시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자는 이 정도 가고 사실은 개자가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만 여러분이 이게 천간에서 마지막 글자니까 개수를 이해하시면 아 이게 왜 한자에서 명리학하고 천간 지지가 연관되는지 아까 임수도 약간 맛을 보셨는데 해수와 더불어서 임수가 온다는 것 추출돼서 근데 이제 개수를 보면 이 글자는 그래서 한자가 어렵다 그러지만 쉽습니다. 알고 나면 잘 보세요. 개수 이렇게 쓰죠. 위에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렇게 순서를 써요. 획수라 그랬는데 이거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밑에 이제 하늘천자 이렇게 써요. 이게 개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불리봉정 무의경신 개 그러고 이렇게 써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게 왜 개수가 됐는지 개수는 북쪽의 개념 아까 뭐 북쪽 검은 색깔 뭐 그 수의 개념으로 다 가겠죠. 그다음에 비우자 그리고 다른 그 명령에 쓰는 용언이 다 들어갑니다. 색깔부터.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제껴놓고 이 개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는 사실은 개자의 의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명략의 개수 말고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헤아리다. 헤아리다. 이쪽으로 쓰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돼요. 헤아리다. 이것을 헤아리다는 의미를 이제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는 아 이래서
임 다음에 계수가 오는, 임계수가 오는 게 이게 왜 지혜가 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위에부터요. 쓰기는 편하죠. 별거 아니지만. 이걸 막 흘려 쓰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글자를 해석하면 이 위에 좌측에 있는 거, 요거 원래 두 개를 합성시키면 발자야, 발자. 다리를 벌리다. 양쪽 다리에요. 그래서 발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글자 아시죠? 그칠 지자. 그죠? 이것과 이 한자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이 자모자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것을 좌로 180도 이렇게 회전시켜요. 좌로. 그러면 반대의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글자를 밑으로 180도 이렇게 위아래를 회전시켜도 반대의 뜻이 나와. 한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그러니까, 아, 이게 반대로 왔다? 그러면 역으로 보시면 돼. 만약에 이게 그칠지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치다의 반대가 뭐죠? 우리말로? 우리말은 그게 밟다, 걷다 이래. 그쳤으니까 밟을 봤다. 그친 거에 반대는 걷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쓰면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역으로 이게 180도 회전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달자가 되면 달자. 밟을 달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달지라 그러는데요. 달지. 여기 좋게 달지라 그러네, 제가. 뭘 달지, 그래. 저 더 쉽게 표현하면 고추를 달지, 그러고 내가 외우기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달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자고요. 이게 이 글자입니다. 전설을 보면. 이게 이 글자고요. 이게 이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칠 지자가 이렇게 돼 있어. 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서가. 그래서 그치다는 개념이 딱 걷다가 딱 뒤꿈치 약간 들고 딱 쓰는 모양이에요. 스탑의 개념이거든. 그냥. 이게 그칠 지자입니다. 전서에서. 그러면 요거를 180도 회전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그대로 보세요. 한번. 이게 달지라 그랬는데, 밟다는 개념은. 이렇게 놓고 역으로 옵니다. 역으로. 이게 좀 깨끗하게 쓰면 이건 가운데니까 그대로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역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오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180도 회전시키면 좌우로. 그래서 요게 그칠 지자고 요게 밟을 달자예요. 요것을 요거를 역으로 놓은 거예요. 역으로. 이게 그치라고 요게 달자예요. 요게 두 개. 그래서 양쪽을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을 딱 보죠. 하나는 가고 하나는 서 있고 요 모양을 보여주는 이 글자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합성이 돼 갖고 조금 있다가 왜 이게 헤아리다는 개념으로 나오는지. 그리고선 자, 여기에 하늘 전자가 아니라 이렇게 화살시로 되어 있어. 화살시로 전설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의 그 전예 해행초월 해설을 볼 때는 전혀 다르죠. 전설을 볼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나와 있어. 화살시는 전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서가 모양이. 그러면 왜 이거와 이것을 합성시켰냐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왜 수가 됐는지,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을 표현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것은 화살을 이렇게 모아놓은 모양, 무기 같은 거, 이렇게 화살을 모아놓은 모양 또는 얼다, 이런 뜻이에요. 얼다. 얼음이 이것도 더 어떻게까지 되어 있냐면 화살 모양도 되어 있고,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갖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 전서에. 이게 뭐냐면, 화살이 이렇게 화살을 모으다 이런 뜻 있지만, 얼음이 겨울에 되면 꽁꽁 얼죠? 응축되는 거예요, 그게. 그 모양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보통 이제 전서를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그칠지와 달자를 그리고 화살지를 합성시킨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잘 보세요. 이거 얼렸다 그랬어요. 얼음이 꽝꽝 얼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대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세대라고 보면 정확히 이해합니다. 어릴 때 혹시 겨울에 뭐 논이나 밭 기타 이렇게 우리가 스케이트 타거나 아니 썰매 탈 때 얼음 모양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성분이니까 남성분이 자치기 해본 적 있어요? 자치기? 자치기라고 하면 땅 치는 거 어릴 때 한 거 있어요? 그러면 딱 멀리 날아갑니다. 그럼 그 길이를 재요. 길이를 몇 미터를 쳤냐 이렇게 할 때 이 개념은 이제 어릴 때의 개념으로 놀이 개념으로 가지만 이게 길이를 재는 화살, 이 화살은 길이를 잴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옛 시절로 가면. 물론 화살을 쏴서 목표를 향해서 쏘는 모양을 보여주지만 이거로 길이를 댔어요. 또는 발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발로다가 왼발, 오른발이죠? 길이를, 이게 몇 미터인가? 이거 잴 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그냥 몇 발 가면 뭐 몇 미터다, 이렇게. 그래서 발로도 재고, 화살로도 재다, 그래서 헤아리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헤아리다는 개념이. 자, 그래서 이게 합성자가 되면 규자라는 의미나 규자로 나오는데, 이게 여기다가 뭐 손수자를 넣어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게 헤아리다 뭐 이런 뜻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없이 이렇게 풀초자를 넣으면 해바라기 규 이렇게 나와요. 해바라기 이렇게 있죠? 그 안에 그 해바라기 고 모양을 이렇게 보여줘. 화살 모양으로 계속. 그래서 이 개수의 개념이 물론 이제 비가 오다는 개념으로 비가 오다는 화살 쏟아듯이 비가 오는 거니까 그 개념으로 가지만 이것이 꽉 응축되다는 얼음이 어는 모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그 얼음 위에다 우리가 발로 걸어가면서 뭐 몇 미터 면 잴 수 있고 화살을 쟀다 이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개수의 의미가 상당히 그 수의 개념에서 임수와 개수는 그래서 지혜라는 의미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지금 인계수를 같이 하는 게 좋은 게요. 자, 갑을이 인이었죠, 인. 이렇게 제가 이제 방 표시할 때, 이렇게 사방 표시할 때, 동쪽, 인이죠. 오상에서 그럽니다. 우리 명리학에서. 인, 의, 예, 지, 신 이래요. 한자 좀 복잡하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인, 의, 이렇게. 인, 의, 예, 지, 신 그러는데요. 요 가운데가 이제 믿을 신자가 들어가서. 자, 보세요. 이 지의 지자가 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지의 지자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요거 알지자죠? 알지자. 여기도 화살씨가 들어가죠. 여기다가 이 글자에다가 플러스해서 밑에 가로대 왈, 말할 왈자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부터 해석을 하면 지혜가 뭔지. 이 화살로 이게 어떤 표적을 딱 뚫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화살로 뺑 쏴서, 뺑 쏴가지고 이걸 뚫다. 관용을.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안 걸 탁 듣고 탁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예를 들어 뭘 딱 물었는데 그 사람 대답을 아는 사람은 바로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지자입니다. 그래서 요 화살과 같이
말을 하다 또는 화살이 관용을 뚫듯이 잽싸게 말을 하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슬기라고 해요, 슬기. 이게 슬기 짓자예요. 그 다음에 해자. 어차피 이거 임계를 하면서 꼭 알아두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해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가. 그리고 밑에 오른손 우자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게 무슨 글자냐면, 비 해자, 비. 쓰는 비 있죠? 눈이나 뭐 먼지 쓰는 비. 이게 비해자인데, 이게 생자 두 개 합친 거에다가 오른손 우자를 들어가고, 비해에다가 요 마음신자가 밑에 들어가요. 이게 지혜 해자, 슬기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으로, 이거는 원래 어떻게 되었냐면, 이 생자를 두 개를 이제 합성시키, 이렇게 쓴 건데요. 이렇게 이것이 이거로 온 거예요. 이건 뭐 복잡하지만 일단 알아만 두세요, 지금은. 그와 같이, 이 비를 쓴다는 얘기는, 비해자는 마음을 쓸어내리다 이런 의미는 많은 것을 갖다가 비워놓은 거예요. 많이 알고. 계속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이 뇌가 지식이라는 건요, 이게 쓸데없는 거 버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걸러서 안에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걸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임계수는 이 지자와 해자를 넣은 이유가, 지혜를 넣은 이유가, 많은 정보를, 임이라는 많은 정보, 임이라는 많은 정보와 임수와, 그 다음에 이 정보 들어온 것을 헤아리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가진 계수, 이게 임계수예요. 임계수.